이게 후숙된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과육이 조금 물은 대신에 맞아. 브릭스가 확 올라가고 단맛이 쫙 퍼지는 느낌. 네, 보시는 순간 600만 원을 더 지출하시게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나쁜 악기가 왔습니다. 네. 바로 머피랩이죠. 네. 머피랩 중에서도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이쯤에서 이제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나는 이 악마의 속삭임을 듣지 않겠다. 그 바로 네, 꺼버리시죠.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골드탑 68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아, 그것도 좋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타의 끝판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머피랩을 봤을 때 머피랩 디자인 물론 멋있습니다만 이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의 디자인값만 600만 원을 더 지출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억울하고 가성비도 없는 네. 진짜 약간 뭐랄까 미친 짓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머피랩을 하면서 되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머피랩이라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빼고 봤을 때 사운드가 똑같냐? 라면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운드가 똑같으면은 그냥 여러분 디자인값 600을 더 쓰냐 마냐의 문제입니다라고 할 텐데 머피랩이 소리가 좀 더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우리가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예, 현혹을 안 당하려고 현혹 안 당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들어본 사람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다르긴 다르다. 다르긴 다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에이징된 소리라도 더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특히 이게 어쿠스틱에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왜냐면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목재의 상태가 사운드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 어차피 얘는 픽업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상쇄되는데 어쿠스틱에서는 진짜 실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운드 차이가. 그래가지고 어쿠스틱에서 머피랩은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고 사운드 메이킹의 요소로서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일렉에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골드탑과 비교를 했을 때 약 정확하게는 한 540 정도? 550 정도 차이가 난단 나는데. 말이죠. 이 중에 사운드 값이 얼마고 디자인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정해야지 안 억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이 정도면은 사운드 값 한 300은 되겠는데 이러면 내가 머피랩 디자인을 250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고 네. 야 사운드가 한 100만 원어치 올라갔네 이러면 머피랩 디자인을 450을 주고 사는 네, 꼴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용인 가능한 범주에서 만약에 결과가 도출이 됐다. 내가 만약에 디자인은 한 200 정도를 쓰고 싶어. 네. 근데 200 정도는 더 쓸 용의가 있어. 네. 근데 암만 들어도 사운드가 한 100만 원어치 좋아진 것 같아. 네. 그럼 합쳐봐야 300이잖아요. 네. 그러면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지. 어.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이건 사운드가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네. 난 디자인에 머피랩이라면 300 정도 더 쓸 용의가 있어. 500, 550 얼추 맞잖아요. 어, 맞죠. 이러면 이제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의 차이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한번 볼게요. 2023년 12월에 했었던 같은 모델입니다. 57 네. 레스폴 골드탑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었는데 네. 요게 73877 시리얼 넘버 모델이었고요. 79.33 나왔는데 네. 어? 왜 80점을 안 넘었지? 가성비가 엉망진창입니다. 10.18 은총씨는 심지어 8 줬어요. 사운드가 37인데 37, 8 이런 기타예요. 이런 기타예요. 그래서 80, 80, 78 이렇게 나왔고요. 머피랩이라는 단어에는 해상도도 포함되어 있다. 선생님도 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사운드적인 거에서 좀 다르다 얘기를 했고요. 은총 씨는 팬더 57 빈티지와 맞짱뜰 머피랩 57. 저는 관록과 카리스마 이런 평가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게 이 디자인적인 요소, 사운드적인 요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타는 살만한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를 유혹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멋있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이거 뭐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뭐 랠릭을 하면은 오히려 이런 질감들이 연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예. 슥슥슥 가는 느낌이 아니고 막 우그락 우그락 막 이런 느낌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랠릭을 좋아하신다면은 약간 인지하고 감수하셔야 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느낌 자체를 더 좋아하시는 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와 여긴 진짜 엉망이네요. 예, 그냥 막 질감이 그냥 막 우르륵 이런 느낌. 예. 어우 우두두두래.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저희는 또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채널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돌리세요. 네, 1226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7kg, 두께는 49에 52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1mm 나오고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50스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그린키인데 발에서 거의 옐로우키죠. 옐로우키죠. 네. 나일론에 42.8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깁슨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입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앰프는 일절 만지지 네, 않으니까 노브... 지난 시간 골드탑 네. 세팅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안에 미묘한 레조넌스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 공명감이. 예. 그 지난 시간 이제 살이 꽉 찬 어떤 그 킹크랩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씹었을 때 좀 더 포슬포슬한 네.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초밥을 이렇게 꽉 안 만들고 맞아요 약간 살짝, 공기층이 살짝 예, 있어서 예.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하이엔드로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여백의 미가 있어요. 보시면 이 어택음소부터 릴리즈까지가 균이래요. 기분인가? 아,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기분일 수도 있겠으나 기분이... 그 사운드의 질감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조넌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에이징된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렇게,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는 네. 거죠. 야, 뒷픽업 소리 죽인다 이거. 하이프레드 한번 쳐봐. 뭔가 강백호면은 이대호야.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관로. 예. 마샬인데. 현혹되고 많아요. 자, 레드락인데요. 이게 후숙된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과육이 좀 더 쌩쌩하거든요. 이게 과육이 조금 물은 대신에 네. 브릭스가 확 올라가고 네. 단맛이 쫙 퍼지는 느낌. 와. 후숙이네.
베드락에서 오픈 코드. 티거 바꿔. 깁스는 요재미로 치는 거죠. 풀게인 걸어놓고 오픈코드 치고. 야 미친다 이거. 잘났다. 야, 이거 좋겠죠, 뭐. 기맥혔다 진짜. 아 소리 진짜 좋네요. 야 이거 아 오늘도 또 당했어. 또 아 진짜 알고도 당하네. 맨날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기타. 예. 예. 아 사운드 진짜 멋있네요. 한 줌 쳐보겠습니다. 예.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네, 락커의 최고급 품격 이렇게 하겠습니다. 락커의 최고급 품격 알겠습니다. 저는 숙성 레스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숙성 레스폴. 네. 이게 머피랩이 다 그 숙성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잘 숙성을 시켰을까. 사운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기타 잘 봤고요.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스쿼드 바로 스쿼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9,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 평균은 80점입니다. 네. 멋진 사운드와 디자인 진짜 잘 봤고요. 네. 기가 막히다. 역시나 머피랩은 머피랩이다. 네. 암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가성비를 8,90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80까지 기어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저력이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기타, 네. 네, 칠레스폴 골드탑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으로 우리 마음의 부담을 확 내려놓고 건강에 진짜 좋은 기타. 네, 그렇습니다. 10분의 1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이거 보다가 보잖아요. 네. 1226 이렇게 보다가 넘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819만 원으로 읽는데 81만 9천 원입니다. 네, 건강에 좋은 기타. 네. 이 제목 자체도 건강에 좋죠. 네. 영블러드. 영블러드. 젊은 피. 네. 네. 젊은 피. 엄청난 아티스트죠. 영블러드. 뭐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진짜 네.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영블러드 시그니처 에피폰 모델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